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꼭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우리의 현재 상황, 오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예.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을 보면은 군사적 측면, 이 측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국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수 네. 있습니다. 근데 경제 제재는 그 서방 측과 러시아 간의 전면전 양상이다 해서 이투 트랙으로 전개되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예. 보시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히 새로운 그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2주 후에는 러시아라든가 푸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낙관론이 이렇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관론이죠. 네. 낙관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좀 만회된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워낙 그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장단기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월가에 확산됐지 예.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경제 지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주간 실업청구 코스닝은 사실 그 매주 발표되는 거고요. 예. 경상수지 문제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투자자한테 와닿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장단기 금리 차에서 미국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는 판에 그렇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조금 개선되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그 증시 입장에선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급자족 체제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제가 실현돼서 이제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신인기 특파원께서도 이렇게 이제는 될수 있는 대로 비용과 관계없이 한국의 삼성전자과 사지 말아라. 미국 내에서 다 살아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미국 경제의 그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 문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나 지금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해서 지금 유럽 동맹국가 예. G7 국가의 추가 제재안이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되는 뭐 핵무기라든가 새 예. 핵무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포를 좀 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이제 실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반복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점령당한 실질을 회복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관론이 오는 상태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이 그 많은 사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여기에 네. 따라서 지난 한달 동안 이렇게 짓눌렸던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도 상당히 완화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쟁 상황에 대한 평가, 솔직히 푸틴이 효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질 때 시청자분이랑 같이 처음으로 이걸 해설해 드릴 때 푸틴이 세 가지 점에서 판단 미스가 된게 아니냐. 네. 일단은 러시아 군사력을 그 이렇게 충성파들에 의해서 과대적으로 포장돼 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너무 가소하게 평가했다. 예.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 2에서 3일, 2에서 4일은 끝내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쟁이 발생했던 2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자, 2, 3일이 끝낸다. 네. 워낙 러시아가 군사적인 이렇게 군사력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얘기들도 공감하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진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태 국지전은 상당히 좀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당사자는 푸틴과 러시아니까 2에서 3일 끝내겠다.
근데 한 달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자체가 일단 러시아의 패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물적, 인적인 피해액을 보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겠습니다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사자 보면은 시청자분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그 전사자가 9,8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전쟁의 그 이렇게 피해국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는 어떨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알려지기는 1,3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 같은 경우는 민간 부상자 빼겠습니다. 예? 이 러시아는 16,000명 정도,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 14,000명 정도에서 역시 전쟁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런 문제에서 예. 물적 이렇게 인적 피해 상황도 러시아가 상당히 많았다. 이 자체도 패배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앵커도 이제 이렇게 젤렌스키인 젤렌스키 이렇게 나올 때 네. 어떤 그 방송에서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걸 치르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난 한 달간의 모습 보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민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그 반발 세력이 핵심적으로 지금의 국면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힘을 이용한 젤렌스키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젤렌스키는 세계적 영웅이 됐죠.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근데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추락하는 양상이거든요. 이러한 그 세 가지 관점. 전쟁의 기간이 2일에서 3일이 그쯤인데 한 달이 됐다. 그다음에 네. 물적, 인적 피해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사람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만 젤렌스키는 영웅이고 푸틴은 아주 추락한다 하는 예.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난 이 모습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푸틴의 패배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특히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냥 러시아가 패배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공신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틴 울프라든가 이런 사람들 본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패배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달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뉴욕 증시에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푸틴을 전쟁의 당사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당사자는 바이든 대통령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네. 사실 직접적으로 관장했던 게 주도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전쟁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서방과 러시아다. 예. 그래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얘기했던 아티클 5, 셀븐 파라다미에서 초반 단계에서는 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파병은 미군의 파병은 절대 없겠다. 예. 이것이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그린 라이트. 이게 그린 라이트 아시죠? 이게 그린 라이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티클 5에서 미국의 국익에 반하면 그렇게 미군에 대해서 파병하지 않거나 이미 주둔해 있을 때는 조기 철군하겠다 예. 하는 그래서 조기 철군했던 게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파병을 하지 않은 문제는 주의 아프가니스탄 대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민들을 초반 단계에서는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자 중간선거 패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취임 초에 아메리칸 이즈 백, 미국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이번 계기로서 다시 한번 서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던 첫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태가 푸틴과 러시아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다 보니까 예. 자 제재에 있어서 경제 제재에서 주도 면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해갔던 그 모습이 국민들의 평가를 해서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중간선거에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명함이 초기에는 수세, 지금은 상당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사실 그 유럽의 그 방문에서 추가 제재할 때 예. 전쟁의 세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웃음 띈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네.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간접적인 주체가 이렇게 시진핑이죠.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실리 얘기를 한다. 철저하게 중국은 실리 얘기를 한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실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찾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저 푸틴과 러시아가 사회주의 맹주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소련 통합했는데 안 됐죠? 네. 맹주역할 추락. 상대적으로는 반사적 측면에 시진핑이 사회주의 맹주역할로 지금 부각되는 이런 사회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의 경제 제재 협치에 대해서 이렇게 시진핑이 하다 보니까 자 어제 그 이렇게 342개 예. 미국과 관련돼 있는 342개 미국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시키겠다. 그래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시진핑이 누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 양에 대해 그 이렇게 치르는 기간이긴 하지만 네. 시진핑 중국에 이렇게 그 신뢰기가 먹혀서 결과적으로 사회 매형제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또 인민들에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들은 경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를 벗던데 이게 경제 제재 취소 오히려 혜택을 받는 이런 모습이 지금 한 달에 전개되면서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신 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위상을 굉장히 되돌려 놓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취했잖아요. 네, 상당히 강해했습니다. 예. 제가 국제금융 30년 종사한 사상 네. 이런 제재 조치도 없었지만 제재 조치가 상당히 주도 면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제재 조치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간다. 국가에서 개인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금융 사이드에서 실물로 간다. 처음부터 효과가 큰 것을 옥을 재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제재가 개인 제재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 크기 때문에 금융을 제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적의 조합이 사실 국가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 제재 조치가 지금 속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는 누마 러시아의 하원에 대해서 전부 제재, 개인 제재, 그리고 금거래 제재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제재 사항은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국가에 대한 제재가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그다음에 비트코인 결제 배제 그쵸. 이런 쪽으로 이게 나왔죠. 그리고 세계 벤치마크 지수에 해당되는 모건 스탠리 지수 배제, 3대 지수 배제. 이건 이제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예. 예, 평가에서 제외시켜서 사실상 국제적으로 보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뭐든지 차단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계에서 지금 실물거래 사이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원유 금수 조치에 이어서 오늘 금거래 조치인데요. 아까 이 금값이 왜 올랐을까 하는 것을 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금값이 올라가는 데는 인플레가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참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종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유가가 오늘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나왔던 사항이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금값이 올라가는 요인은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 그 왜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서 바이든이 유럽에 방문하고 EU 동맹국가, G7 국가에 같이 이렇게 금거래를 차단시켰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달러 결제 배제, 불법 거래 배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의 제재라든가 터키 제재라든가 이런 게 갔을 때 항상 밀수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원유 밀수출 부분, 이 문제가 마지막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자, 9월 16일 날 일반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디폴트 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넘겼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금의 부분에 대한 거래를 차단시키지 않은 것이 마지막 금을 밀수출하면서 달러를 조달해서 거기에 먹었다 하는 예. 이런 쪽의 시각도 러시아에 포착되는 서방 측에 포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금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또 국제 금시장에서 이렇게 러시아가 차지하는 위상을 한번 봐야죠.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에 금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위안화 비중을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 비중을 높인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위안보유가 6,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금이 1,300억 달러입니다. 실물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뭐 한 160조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숨통을 터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단시키니까 국제적으로 금거래 차단, 공급이든 네. 그 공급 사이드 차단 물량 줄어들어 그다 보니까 뭐냐 그러네요. 오늘 지정학적 위험이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급 측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는 안전자산 심리고 공급 측에서 러시아의 공급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금값이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금융에서 실물로 지금 서방측 경제 제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지만 경제 파탄,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보면 러시아는 경제 파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파탄이라는 정의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는 모든 거래가 자기 의대대로 다 하지 않으면 파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파탄당대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이 왜 이렇게 서방의 경제 제조치가 전쟁이 발생된 다음에 2주 후서부터 나타났는데 짧은 2주 만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조치는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을 잘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는 국가 경제지 않습니까? 예. 민간보다는 국가 경제지 않습니까? 국가를 제재시켰다, 첫 번째. 그다음에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 금융을 제재시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스란히 나타나서 지금 금융 사이들은 뭐 다른 구체적 지표를 생각 없이 뭐든지 갈라파고스 함정, 국제 금융시장에서 딱 윗단선으로 가면 뭐 돈 갖고 있는 거 아무리 이관의 것과 돈 갖고 있어도 그게 뭐 쓸 수가 있어야죠. 네. 그죠? 그래서 금융 사이들은 이미 윗단선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는 지금 전쟁이 터지면 금융 가격 변수에 의해서 후폭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는 뒤늦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뭐냐? 올해 경제 성장률 지난번에 마이너스 15%가 됐습니다는. 네. 전쟁이 한 달 정도 되면서 15% 정도 돼서 원래는 러시아 경제가 플러스 한 7에서 8% 정도 예상됐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 유망 지역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를 유망 지역으로 꼽았던 국내 금융사, 증권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 15%까지 추락한다.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서방의 옥죄는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풀리지 않을 때는 네.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나오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30% 정도 뛴다. 자, 이행권께서 러시아 국민이다. 네. 소득은 마이너스 15% 떨어진다. 물가는 30% 올라간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당신 나가라 이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뿌려대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고통 지수가 굉장히 높죠. 지금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이걸 통해서 다 알게 되거든요. 가전 통제 체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푸틴 덕통이 다급해서 구글의 뉴스를 차단시키겠다. 차단되겠습니까? 그게 안 차단되거든요. 그럼 러시아 국민들은 다 알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과거에 구소련 공화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를 사용하거든요. 미국이 뭐 나인 이렇게 사는데 비슷합니다. 아무리 미국이가 지금 첨단이 러시아군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공군이 밖에서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국의 비행기가 차구로 쏘는 이런 모습이 상관과의 얘기되면서 그러냐. 상관의 역할은 또 가관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이게 지금의 러시아 국민의 군사력입니다. 자, 군사치룬 입장에서 당신의 뜻대로 2에서 3일 하면 영웅이 된다 하는데 지금 한 달 지나고 다 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고통지수 병력은 안 들어오지 높지 하다 보니까 반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2주 이내에 고비가 되겠다. 그래서 네. 지정학적 위험이 오늘 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 측의 2차 제재안이 나오면서 솔직히 금융 경제가 다 마비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비가 됐다는 표현이 아주 적당한 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비된 상황들을 좀 보면요. 일단은 증시적 측면에 주가가 하락됐다는 것이 이미 아실 거고요. 증시기에 뭐 주가 하락인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증시도 어제 내려왔다 오늘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주가 모습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 증시의 모습에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증시 본래 기능은 자금 조달 창구, 예. 재테크 창구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루블화 가치는 완전히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 자체도 공중에 뿌려대는 만큼 지금 블랙마켓, 암시장, 러시아의 암시장마저도 그래서 뭐냐? 서방의 가스 수출을 루블화 받겠다. 네. 이건 푸틴의 만용이죠, 만용. 러시아 국민들도 그 사용하지 않는데
어이고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아? 네. 사용할 수가 있죠, 이죠. 푸틴의 만역이죠. 그러니까 정신 착란증이 나오는 겁니다. 판단 미스, 정신 착란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최대 치욕이 있잖아요. 최대 치욕이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으로 분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채가 중요하거든요. 국채 디폴트가 됐다. 16일은 넘겼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오는 과정에서 이 국채의 디폴트 부분, 이번에 금거래까지 차단하니까 완전히 디폴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개인적 야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러시아에서 서방에서 러시아 경제를 주목했던 것이 네. 19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베럴스트라이크, 더 세방에 대해서 친서방 정책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30년 동안 시장 경제 원리를 구축해서 그나마 러시아 경제를 숨텄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패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그나마 에너지 패권 하는데요. 자, 이제는 독일이든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게스트롬에서 천연가스 당신들이 의존하고 있지만 가면 또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최고 통수가 불안하거든.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심지어는 미국조차서 천연가스의 도입선을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는 패권은 러시아의 유일한 자존심에 해당되는 경제 자존심에 해당하는 패권까지 무너지거든요. 에너지 패권까지.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가 파탄 상태다. 금융시장은 지금 말씀대로 네. 마비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솔직히 이 피해가 러시아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은 지 한 달 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반사적이 누렸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가 있지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시청자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방문하면서 러시아를 그동안 신중하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자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거든요. 자, 푸틴이 초기에 주장하는 것처럼 내용도 내가 가는데 네. 왜 전쟁이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러시아의 전쟁 이렇게 전쟁 당사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신중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전쟁 당사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푸틴이 전범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범을 찍히는 겁니다. 전범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러시아 문제에서 집중으로 피해가 되긴 하지만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뭐 시청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가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100달러 시대에 120달러 시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 얘기 나왔죠? 뭐 JP 모건의 수치를 제가 항상 네. 인용해 드렸습니다는 저기 만약에 50달러, 150달러 갔을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올해 얼마나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가 이렇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걸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나느냐? 예.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그냥 이렇게 침공했으니까 네. 좀 망가지도록 전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해를 소지가 있을 거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다 예. 네거티브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종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세계도 만만치 않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국제금융시장도 많이 재편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신뢰가 다시 부각되면서 예.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으로 가고 오늘도 엔달러는 120엔이 네. 갔습니다. 122엔이 갔습니다. 예.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20원대, 30원대 이런 모습으로 해서 지금 상태에 가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간 데도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올라가는 데는 캐리 자금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변동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 것도 있지만 예. 추세적으로 보면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이렇게 추세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달러 강세, 미국의 금리, 페드가 금리를 올려가 국제적으로 캐리 자금 들어가 증시는 계속해서 네. 올라가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변화까지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세계 증시가 지금 평균적으로 국가 명함이 있습니다는 예. 세계 글로벌 주가가 한 10% 정도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만큼 피해를 많이 줘. 네. 구조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 구조에서 뭐를 말씀드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집이 키울 때 팡주라고 아셨죠? 그쵸. 이거는 그동안 네네. 많이 이제 팡주라 하는데요. 지금은 팡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팡주의 의미를 바뀌는데요. 그래서 팡주라는 표현을 쓸까 쓸까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냥 팡이라고 썼기 때문에 증시 구조 변화에 대해서 다음 자막을 좀 이렇게 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최근에 새로운 팡주는 아, 과거의 팡주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그쵸.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새로운 팡은 Fuel, F, Agriculture, A, Natural Resources, N, Gold, G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약자의 팡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만큼 짧은 기간이지만 세계 그 그러니까요.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라든가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휴전국인데 어제 또 북한이 ICBM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지정학적 위험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상태에서 네. 우크라이나 끝나면 어디로 갈까? 대만과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인데요. 예. 대만 문제는 시진핑과 그다음에 시진핑의 협조 문제로 해서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제 한국이 권력 그 교체기에 있는 신구 그렇죠. 교체기에서 갈등 문제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서 그 내부적 문제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김정이라고 뭐 위에 그 명칭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ICBM 발생해서 오히려 그 글로벌 지정학적의 중심지가 사실 그 한반도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정학적 위험이 겹칠 때는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투자자의 그다음에 세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에 낮아지긴 했지만 예. 지금 상황이 미묘한 만큼 ICBM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미 이렇게 동맹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있지 않냐 예.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아티클 5, 설리번 프레다이스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대로 얘기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외면해서 북한 생각해서 중국 하는데 결국 ICBM의 발사에 의해서 한순간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뒤늦게나마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신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